2023년 6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를 한 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입니다. 여기가 총 세대수는 1063세대고요.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정확히는 재개발 사업 중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과는 좀 다르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처럼 뭐 조합을 결성해서 한다기보다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진행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도 자양 1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여기 용적률이 493% 적용을 받았고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일반 분양분이 631세대나 나와요. 상당히 물량이 많죠? 조합원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1063세대가 아니라 631세대만 나왔냐? 바로 이제 공공기여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 단점이 이제 임대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임대 물량만도 지금 432세대고 행복주택 물량이 별도로 있어요. 300세대가 더 공급이 되는데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원래 이게 도시정비법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정비사업 유형이 많다 보면 좀 복잡하다라고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에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재개발 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수익성이 좀 높은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을 좀 이용해서 사실상 민간 시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절차 없이도 바로 사업 시행 인가 절차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까지만 75%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제적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 주체가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사들여서 이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그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는 개발이 환수해가는 법률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개발이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죠. 결국에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그리고 동시에 개발 부담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부분은 개발 부담금에서 제외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죠. 이제 공공기업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좀 큰 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지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도 행복주택까지 포함하면 지금 68% 정도가 임대 물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지가 상당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좀 견인하기 어려운 요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직 이제 2023년 6월에 청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입주는 여기가 2025년 예정이 되어 있고 전용 74제곱미터부터 138제곱미터까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와요. 그중에 이제 84제곱미터 전용 이게 절반 가까이 나오죠. 근데 위치는 또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이에요. 그리고 또 고층 여기가 최고 48층까지 지어지는데 고층으로 가면 한강 조망이 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뭐 2호선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뭐 수요가 많은 이제 주요 역을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좀 황금 라인으로 볼 수가 있죠. 대신 사람이 정말 많죠. 또 이제 자차를 이용하더라도 뭐 잠실대교, 광변북로, 뭐 올림픽대로 다 가깝죠. 이제 광진구 쪽은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학군도 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자양동 쪽은 광진구 내에서도 학군이 좀 좋은 편은 아니고요. 초품화 단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리고 또 이제 근처에 동서울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해서 최소 이제 40층 높이의 복합 공간이 들어설 거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점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사실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충분한 입지로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 얼마에 나오면 분양받는 게 유리할까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 2023년 5월부터 이제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국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회복했습니다. 그 일부 이제 업체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공급된 분양 단지들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지난해 같은 그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한 11.83% 정도가 올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3.08:1로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고려했을 때는 조금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되더라도 청약 경쟁률은 좀 상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분양가면 안전할까 살펴보면 주변에 두 단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일단 바로 옆에 있는 강변 SK뷰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면 여기가 197세대고 2017년도 입주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전용 이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매매가격 최저가가 14억 2천이에요. 그러면 이게 3.3제곱미터당 약 4,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입지는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 비슷한 이제 고급 주상복합으로 봤을 때 건대 입구역에 있는 더샵 스타시티랑도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작은 평수가 없어서 가장 작은 평수가 전용 100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최저 시세가 지금 17억 5천에 나와 있어요. 3.3제곱미터당 시세가 4,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규모가 1177세대이기 때문에 이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풀과 그 비슷하죠. 근데 다만 여기는 좀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입주한 단지죠. 그리고 뭐 입지나 그리고 이제 그 임대주택이 많은 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더샵 스타시티에 비해서는 훨씬 좀 떨어지는 단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천만 원대 초반이라는 가격도 추가적인 시세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는 크게 안전마진은 없는 가격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청약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4천만 원대 초반 분양가도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3천만 원대 후반이나 4천만 원 뭐 이 정도에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청약을 해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